미국 대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임경아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경아 특파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야기가 지난주 TV 토론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지난주 열렸던 TV 토론과 4년 전 열렸던 토론 영상 비교해서 보시죠.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And the fact of the matter is, violent crime went down 17%, 15% in our administration. All right. It's gone up on his watch. 올해 81살인 바이든 대통령, 4년 전 TV 토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말을 더듬고 멍한 표정까지 지으면서 바이든은 인지 능력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는커녕 생방송에서 이를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정면 돌파에 나섰죠. 계속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여론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이후 힘 있는 목소리로 대중 연설도 하고요. 이 민주당 주지사들을 불러서 지지 의사를 다시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지형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다는 여론 조사는 이미 나와 있고요. 후보 사퇴하라 공개 요구한 민주당 하원 의원도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할리우드, 또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들도요, 바이든의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이 11월이고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 교체를 한다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사퇴 뒤에 후임자를 지명하고요.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다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바로 다음 달 열립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새 후보 세우고 분열된 당을 통합한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현실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체가 된다면 대체 후보로는 먼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꼽힙니다. 유색 인종의 여성 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있죠. 여론조사로만 보면 단연 미셸 오바마인데요. 하지만 본인이 출마에 부정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ABC 방송에서 바이든 대통령 심층 인터뷰가 나갑니다. 이번이 사실상 바이든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